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티비 한방토크 한국교회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매번 저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소영 박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소영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함께하고 계신 세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담적 증후군과 같은 영혼의 위선병이라는 아주 명확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교만함으로 회개의 기회조차 잃지 않게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혼의 위선병 여섯 가지 병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위선이라는 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모든 분들께 충격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처럼 속이 골마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오늘은 완전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다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참 건강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그 건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에도 나왔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 모두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당부하셨거든요. 저희는 육체적인 문제만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혼과 영 모든 그런 전인 건강을 이루는데 우리가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우리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영적인 건강만 자꾸 이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잘 챙기라고 하시는 거고 정신세계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잘 좀 우리가 관리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인적 건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들은 이제 뭐 CT나 뭐 MRI, 각종 혈액검사, 초음파, 내시경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정상이 나오면 나는 참 건강하다 하고 자부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것은 건강의 한 부분일 뿐이지 진정한 건강의 모습이 아니다. 사실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건강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지은 게 있어요. 네. 병적인 상태, 질병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가 역동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이것은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근골도 튼튼한데 우울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떤다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해요. 새벽 기도, 말씀 충만. 그래서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지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빌빌거리면 그것도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 육이, 공이 다 건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겸손하구나. 또 온유하구나. 또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참 선하고 바르구나. 그리고 영적인 지혜나 분별력도 출중하구나. 뭐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영혼육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소용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고 부르면서 일과 그리고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흐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적인 부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혼육 균형 있게 모두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영과 혼과 육, 3요소가 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존재로 전락시키게 한 그 장본인이 영혼육 중에서 뭐예요? 정신세계죠? 네. 예? 정신세계였어요. 네. 바로 그 혼의 세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존재로 전락시켰듯이 네. 바로 혼의 영역이 바르게 되면 죄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육의 건강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혼의 건강, 정신세계의 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나 정신활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 하는 것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정신세계는 지정의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지와 정과 의로 되어 있다. 지는 지식이고 이거는 감정이고 이거는 결단과 의지, 믿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육에서 제일 먼저 전인 건강이 이루는데 혼의 건강이 핵심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정신 건강을 온전케 하는 데는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해결이 돼야 정신 건강이 이루어진다라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정이겠죠? 정일까요? 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세상 지식 많이 배웠죠? 또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천국 지식도 배우기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많이 안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사실 더 행복하고 온전한 건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견지할 수가 있고 또 우울하고 실패할 때도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건강에 중요한 경지를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정신세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 온전해야 된다. 이것이 정신세계를 온전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바르게 하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자기 혼자 맡겨버리고 제대로 훈련하고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는 감정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전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감정의 건강이 육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영혼을 바르게 하는데 길목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인 것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이제 전인 건강의 핵심 요소로서 또 정신 활동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신 세계는 지정의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정신 세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 바르게 돼야 된다. 이것이 전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의 건강이 육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영혼을 바르게 하는데 길목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인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만큼 감정과 마음에 대한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우리 박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혼의 건강,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또 육의 건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 육의 건강의 온전한 건강의 대강을 설명한다면 우선 신경 시스템이나 호르몬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말씀 순종 잘하고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근골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맑고 림프액이 깨끗하고 강하고 면역 기능도 튼튼하고 이렇게 되려면 위장 건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화장애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암도 생기고 치매 중풍도 걸리는 거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면 깊이 연구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뿌리를 살펴보면 뭐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위화장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정신질환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화장애에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장관리를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리만 잘하면 이런 많은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유괴 건강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장이 있습니다.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또 먹고 자고 야식 그리고 독이 있는 음식을 많이 막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음식들이 위장에서 다 분해가 될까요? 다 분해가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 그럼 뭐가 생기죠? 찌꺼기가 생기죠. 그 찌꺼기가 위화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패해요. 또 그러한 더러운 독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근육에 껴서 굳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담이 이제 여기에 형성이 되면 그 썩은 담들이 난화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처럼 되면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여기 점막 이면 조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담이 여기서 끼면 세포들이 손상이 되고 일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독성 변화가 일어나요. 이 담이 이 겉에 있는 위장 외벽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로 가면 두통을 만듭니다. 또 어지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 뇌신경세포에 끼게 되면 뇌신경세포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치매, 건망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온 근육에 끼게 되면 담 결리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담이.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가요. 신경을 많이 써서 심장이 약하면 심장으로 가서 붙습니다, 담이. 담이 붙으면 어디로 가냐면 심장 근육이 두껍거든요. 그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 심장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두두두두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안 돼요. 이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로 가면 피부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지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혈관에 끼게 되면 혈관도 원래는 혈관이라는 것이 탄력이 있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근데 담이 끼면 딱딱해져요. 그럼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는 병이 뭐죠? 경화? 동맥경화죠. 그래서 동맥경화의 원인도 우리가 막 폭식, 과식해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서 생기게 되고 아무튼 모든 병들이 이 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한의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십병부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이 10가지면 9개가 담병 때문에. 이게 한의학의 그 진리나 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모두 대부분의 질환들이 담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꿈 소식하면서 꼭꼭 씹어 드시고 이런 것이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꼭 씹자. 40번은 씹자. 그게 하나님의 생명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 치아도 설치하고 혀도 놓고 침도 이렇게 넣는데 침이 굉장히 많은 소화 기능을 하거든요. 99%의 암 그 물질들이 다 여기서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꿀뚝꿀뚝 넘기니까 위장으로 자꾸 독성이 그대로 넘어가고 소화한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장은 조그만데 그냥 꼭꼭 씹자. 그리고 알맞게 들자. 그리고 야식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폭식 같은 거 절제하자. 그리고 독이 있는 음식은 좀 가려서 분별해서 이제 취하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건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건강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장 관리를 잘하는 것이 육체 건강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뿌리를 살펴보면 위화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폭식하고 과식하고 또 먹고 자고 야식 그 찌꺼기가 위화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패해요. 또 이 담이 이 겉에 있는 위장 외벽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로 가면 두통을 만듭니다. 그 심장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그리고 호흡이 안 돼요. 이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모든 대부분의 질환들이
암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관리를 잘해야 된대. 혼의 건강에 이어서 이제 육체의 건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이루려면은 영적인 안목을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우리 몸 안에 넣으셨거든요. 폐를 통해서, 코를 통해, 폐를 통해서 온몸에 영의 세계가 관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세계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맥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영안을 열게 하고 이 몸 안에 있는 영에 반응하는 그걸 우리의 몸의 세계를 이렇게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악령과 성령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고 악령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그래서 이길 줄 아는 그런 영적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활발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심지를 놓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이루려면 영적인 안목을 영안을 열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심지를 놓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혼의 건강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강조했고 일단 육의 건강 또 그것도 위장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건강은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열어서 정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런 세 가지가 잘 갖춰진다면 영혼육의 전인 건강을 향하는 길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의학과 통합의학과 접목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무결정 건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산다면 천국은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면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박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 강조해진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좀 교우들께서 좀 더 집중해서 실천할 만한 것들이 어떤 출발점이 뭐가 될까요? 좀 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참 하기가 어려운 거 그것이 뭐냐.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은 감정 영역에서의 성령의 감정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을 하고 막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누가 막 공격하는데 화가 나죠. 이게 사탄이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사망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묻어두었고 간과해버렸던 감정 대응 방식에 있어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야 전인 건강을 이룰 수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귀한 강연 들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말씀 중에서 정말 감정 컨트롤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정의 중요성. 그거를 참 뼈저리게 느끼고 또 아까 그 감정 증후군 말씀하시면서 이 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유적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 신앙의 담은 무엇일까 하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다시 한번 저는 일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의 정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명확히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부모님 이상의 정말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셨구나. 말씀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말씀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하고 정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는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나의 삶으로 인해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되돌아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인데요. 좋은 강연 해주신 박사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위선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저희의 신앙 건강 검진을 해보는 시간과 함께 첫 번째 해결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